자, 오늘 뉴스 3, 세 가지 뉴스로 경제 뉴스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아,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쪽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한남 3구역 수주가 이제 워낙 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이게 좀 현행 법령을 위반한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지금 재입찰이 불가피한 상황. 심지어는 뭐 재개발도 지금 약간 삐걱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남 3구역이 어디냐면요. 네. 저기 한남역에서 이렇게 쭉 저쪽 그 이촌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이페리온이라고 있어요. 네. 한 동짜리인가 두 동짜리 그 주상복합 건물인데 그 네. 뒤로 쭉 언덕이 있는데 이태원역 가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한남 3구역인데 이게 단군이래 뭐 최대 재개발이라 그래 이게 7조 원대 사업이에요. 뭐만 하면 다 단군이래. 아 그런가? 뭐만 하면 다 단군이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맞아. 근데 어쨌든 7조 원대니까 네, 건설사 그렇네요. 입장에서는 네. 반드시. 이럴 때 또 하는 용어가 있잖아. 사활을 건다. 사활을 건 수주전을 하는데 이 세 개 회사예요. 현대건설, GS, 대림. 왜냐면 이제 뭐 이 세 개 회사가 사실 삼성의 레미안은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아니 뭐 팔리시지. 이렇게 너무 경쟁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크게 돈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레미안 브랜드 삼성물산이 빠진 이 3파전으로 돼 있는데 사실 뭐 세계가 지금 대부분 이제 수주 다른 데도도 그래요. 지금 그 아크로라는 브랜드의 대림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죠. 왜냐면 네. 바로 여기 길 건너에 보면 반포에 1억 원짜리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짜리 그게 아크로잖아. 네네. 아크로 리버파크잖아.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이 현대 같은 데들은 브랜드를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를 또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현대가? 현대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하면은 와 이게 뭐 세대가 5천 세대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통의 강자죠. GS. 네. 차이. 브랜드 이게 이제 각수전 하다 보니까 뭐 달라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 조합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게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퍼주기 입찰 제안서를 냈는데 이게 그냥 퍼줘서 아 우리 돈 조금 남길래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하는 거죠. 네.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도정법이라고 이런 입찰을 규제하는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입찰을 과열돼이 뭔가 예, 과다하게 퍼주기를 하면 네.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어요? 두 군데로 간다고 일반 분양자에 대한 고분양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한 인근 지역의 아파트 시세 상승. 네. 1억짜리 아파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면 야, 내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서면 이건 왜 1억이지?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좋은 아파트 아니에요. 건너편? 네? 레미안 퍼스티지도 좋은 아파트였고 그렇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건너편 바로 건너편 강 건너편에. 네. 그리고 이제 반포 1단지 재건축주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아파트나 저 아파트나 뭐가 다르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파트 더 좋아 보이는데 매물 안 내놓는 거예요. 1억 미만으로. 지금 강남 일부 지역에 고가권 아파트가 그 효과로 나도 1억 너도 1억 다 이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과열 수주전을 하면은 예를 들면 과열 수주가 이거예요. 평당 내가 그 분양가 7천만 원 보장 7,200만 원 보장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보장해 줄 때는 이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시행이 안 된다는 조건으로 그것도 말도 안 돼. 그때 다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 대부분 시장 사람들은 7,200만 원 준다. 그리고 모든 대출이나 이런 거 다 무이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 이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소지가 많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고 네. 입찰 무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야, 이걸 그냥 강행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이건 법정 다툼으로 가기 때문에 이 네. 법정에서 이거 불법이라고 판정해 주는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는 데는 한 3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 자격이 지금 right now 지금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부의 입장이고 이거 사실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아니, 우리는 불법 아니다 해서 그냥 버티면 버티는 건데 조합 입장이 어떤 거냐. 이걸
버텼을 때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다른 카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자체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조합장한테. 야야 거기 빼고 하자. 예를 들면 입찰 다시 하자. 네. 왜냐하면 그러다가 무기한 연기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을 불신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이제 재입찰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건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야 이게 강남 사구라든지 이른바 용산 마포 이런데 이게 엄청난 효과를 줄 거다는 거예요. 워낙 네. 큰 단지고 이렇게 과열되면 이제 분양가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조합이 어떻게 할 거고 이들 세 개 건설 업체에서 어떤 스탠스로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응할지가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올해 혹은 내년 1분기까지의 서울 지역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사실 일본 차가 거의 뭐 장악을 했다. 일본 차 천하다 뭐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네. 그 일본 차가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지금 현대차가 공략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좀 세운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공장을 뭐 2조 원짜리를 인도네시아에 네. 세운다고 소식이 나던데요.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함해서 네. 동남아 시장 전체의 80%가 일본 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지금 네. 뭐 아시안 뭐 서밋도 하고 그러지고 뭐 신남방 정책이라 하는데 세계 경제의 축으로 봤을 때 네. 이 동남아시아가 어쨌든 인구가 빨리 늘고 비교적 저소득 국가에서 자원이라든지 어떤 산업의 어떤 이 구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성장률이 제일 강한 나라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네네. 아니겠어요? 네. 그런 나라의 큰 시장을 현대 자동차가 사실상 일본한테 완전 주도권을 넘겨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뭐 그 권역에서 그 영내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번에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연산 25만 대 뭐 대체로 이제 뭐 소형 SUV 같은 것들을 주로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삽을 뜨는 절차를 밟았는데 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협정을 체결하고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이제 공장을 짓기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공장이 어디냐? 자카르타에서 한 40km 떨어진 델타마스라는 지역에 공장을 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조 8천억 이상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운 2030년이요? 네. 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2019년이잖아요.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냐? 진짜? 갑자기 이렇게 아니 뭐 한 물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 이렇게 됐네요. 네. 2030년까지 제품 개발 공장 운영비를 포함해서 투자 기준으로 그때까지 1조 8천억을 투자하는 거고 2021년 말에 15만 대 규모 공장은 1차적으로 가동이 되고 가동한다. 아. 그 이후에 최대 생산력을 25만 아 예리해요. 네. 응?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인구가 이제 2억 7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연 아무리 성장률이 적어도 연 5% 정도씩 이제 성장을 하는 나라고 네. 평균 연령이 이거 참 부러운 나라인데 29세라는 게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가 아, 젊다 젊어 네, 그러니까 이 사실 경제 성장률에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잠재 성장이 높다라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이렇게 젊으니까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도 뭐 출장으로 자카르타라는 도시를 한 두어 번 가봤거든요. 네. 통상 자카르타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자카르타요? 예. 좀 뭐 덥고 자카르타 약간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저는 있는데. 근데 대체로 네. 못 살 것이다. 아. 왜냐하면 빈민가도 많고 소득의 수준이 네. 물론 많아요. 근데 이렇게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은 섬으로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브루나이 네. 섬을 포함해서 많은 네. 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데가 어디냐? 자카르타. 자카르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카르타 시내에 대형 면세점 같은데 시내 면세점 같은 데를 가보면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제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LVMH 매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신라 면세점이나 소공동의 예를 들면 롯데 면세점보다도 제 기억으로는 한 3배에서 5배 가까이 큰 단일 매장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카르타에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가냐? 그게 아니라 내국인들의 그 정도의 소비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워낙에 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데다가 자카르타의 부자들이 다 몰려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2억 7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어떤 소비는 굉장히 크고 네.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머릿수를 세면은 우리보다 많다는 결론이다. 네, 그래서 이 내수 시장이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큰 시장이 이 인도네시아 시장인데 어쨌든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의 마케터들이 그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나갔다가 2013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현지 조사를 갔다가 보고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일본차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진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아니 이렇게 급성장한 거대한 시장을 아예 그 일본차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때부터 시동을 걸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는데 어쨌든 아시아 시장에서 현대차가 네. 또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보면 굉장히 라인업을 다변화하면서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은 좀 다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왔더군요. 삼성동 한전부지 결국 허가가 나왔던데 이런 네. 것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현대차, 현대기아차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역동성 같은 게 조금은 고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동차 전문가를 불러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동차 소식 하나만 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3 세 번째 뉴스. 아우디 정말 유명한 회사죠. 예, 독일의 자동차 회사 아우디가 미래 신차 등을 위해서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 무려 9,500명을 구조조정한다. 와 9,500명이면 우리나라도 지금 GM인가가 500 몇십 명 9,500명 구조조정을요. 네. 독일 내에서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독일 내? 네. 독일 내에서 독일 근로자들을 9,500명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떡쪽이 보니까 생산 기지가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독일 내에서만 9,500명을 감원한다. 이런 얘기. 2025년까지 물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 보면 향후 10년 동안 약 7조 7,80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할 것이다. 사실은요. 10년 동안 7조 7천억 정도면 1년에 한 7천억 정도잖아요. 네. 아우디라는 어떤 큰 그 제조업체에서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극명하게 대변하는 게 아,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굉장한 부양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 조정의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게 기존의 어떤 내연 기관이라든지 전통 차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또 궁극적으로 가야 될 무인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프트하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 비용을 내고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펙의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공장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GM도 굉장히 큰 감원을 하고 공장 폐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그런 전통차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공장을 또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이 글로벌 브랜드들의 어떤 향후의 행마가 과연 그런 이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역사 100년 정도의 어떤 최대 변혁기를 맞고 있는데 어떤 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가가 아마 10년 이후가 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지형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전통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벤츠 뭐 BMW는 뭐 예를 들면 럭셔리카고 그 밑에 도요타, 현대차 뭐 이런 글로벌 브랜드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뭐 프랑스차, 뭐 이태리차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중성으로 보면요. 네. 근데 이 지형도 자체가 어찌 보면 테슬라라든지 어떤 중국차라든지 이런 이 전기차 업체의 부상과 함께 상당히 많이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브랜드로서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차들도 전통의 강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네. 무려 이 9,500명의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긴 전통 강자였다가 무너진 브랜드도 생각해보니까 꽤 있었네요. 예. 사브 같은 데도 옛날엔 유명한 회사였는데 스웨덴 네. 항공기 엔진이나 뭐 이런 이렇게 지금 있잖아. 뭐 사브 자동차 타는 사람 사브가 어디로 인수됐을걸요? 아 그래요? GM인가 포드인가 네. 타는 사람은 요즘 뭐 거의 못 봤으니까. 아 옛날에 또 피아트도 굉장히 피아트 네? 아 피아트 피아트 하면 나는 전두환이 생각이 나. 왜요? 전두환 그 저 기무사령관 할 때 기무사령관 뭐야 보안사령관 할 때 피아트 타고 다녔지. 어 조그만 차 있잖아. 아 그래도 됩니까? 응. 아니 이게 뭐 머리도 군인이고 뭐 이런데. 아니 저 보안사고 그러니까 사복 입고 눈에 너무 띌 것 같은데 피아트 타고 다니고 그 당시에. 여튼 그건 못 봤구나. 어, 저는 못 봤어요. 네. 어. 오공화국이라고 MC 드라마 한번 보세요. 아 피아트 피아트 그, 이게 조그만 그 귀여운 차요. 이덕화 씨가 딱 타고.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자동차 관련 뉴스가 조금 있었는데요. 하여튼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